계속 했었어요. 무슨 내 앞에 한번 풀어줘. 팔 아픈 내가 못 쓰는 게 너무. 원래 그렇게 내려. 안녕하세요. 게이타들입니다. 자, 오늘 그 양화장에 좀 나왔고요. 오늘은 그 자작채비를 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어봉또라고 그 수입해라고 그 사이를 그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그 자작채비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요 전에 만든 그 자작채비는 같은 스타일인데 그 장관절하고 단관절을 해서 그렇게 그 만들어 봤는데요. 그 동절기다 보니까 테스트하기가 힘들고 입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오늘 좀 더 간결하게 그 관절을 하나만 주고 길이는 한 13cm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그 극조소음기 때 그 입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찌는 그 동절기 저부력지고요. 그 65cm이고 오픈 정도 되고요. 오늘 그 원줄은 그 모노 1호이고요. 모노 1호. 그리고 그 본봉돌의 역할을 하는 에어봉돌하고 그 다음에 목줄 역할을 하는 형상기화금 그리고 바닥봉돌을 하는 수이벨로 해서 그렇게 오늘 한번 그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찌맞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서너 목이 나오게 저렇게 그 수심 체크를 좀 먼저 해놨고요. 자, 찌를 걷어서 찌맞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찌맞춤은 그 이 수이벨이 바닥에서 최대한 그 가깝게 해서 그렇게 맞추는 게 가장 정밀하기 때문에 그 최대한 그 바닥 쪽에서 최대한 가깝게 해서 그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한 서너 목 나왔던 거를 찌를 좀 내려서 그 치탑이 그 30cm가 좀 넘기 때문에 한 40cm 정도 지금 내린 상태고요. 자, 던져서 낚싯대를 당겨서 그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그 뒷받침대에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딸깍 떨어져 가지고 그 까만 케미꼬지가 살짝 보이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는 그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이 에어봉돌의 역할이 그 이 통을 그 길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 에어가 차면서 그 부력이 커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에어봉돌을 돌려서 그 통을 에어통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딱각 떨어졌던 그런 찌맞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 에어봉돌을 돌려서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일단은 전부 다 나오게 그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부분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돌려서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이 부분이 통 부분이 다 들어가서 가장 무겁게 돼 있던 그런 봉돌이었고 지금은 이 통 부분을 빼줌으로써 이 에어가 차면서 이 봉돌이 가벼워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가벼운 상태입니다.
최초 던졌을 때 딸깍 떨어졌던 찌마침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던졌고요. 자, 찌마침 할 때는 항상 똑같이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찌탑을 밀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최초의 에어봉돌이 가장 짧게 해놨을 때 딸깍 떨어졌던 그런 찌마침이 지금은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에어통을 크게 해놓으니까 지금 저렇게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봉돌이 그만큼 가벼워졌단 소리입니다. 저만큼. 지금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목 정도가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봉돌을 좌측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한 목에 나오게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열어놨던 에어봉돌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지금 한반 정도 그렇게 잠근 상황이고요. 자, 반 정도 에어통을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현재 반 정도 줄여놨더니 11목이 나왔던 목수가 지금 반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살살살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반목이 지금 케미꼬지가 전부 다 노출된 그런 상태고, 그거보다는 조금 살짝 지금 떨어졌는데요. 반 정도 열어놓으니까 살짝 떨어진 상태고요. 다시 조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려서 반목이나 한목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돌리니까 에어캡이 줄어들면서 봉돌이 무거워지면서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다시 우측으로 한 바퀴만 돌려서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찌마침 할 때하고 똑같이 해서 그렇게 지금 던진 상태고요. 찌를 던져서 원줄을 가라앉혀주고,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주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해준 상황이고요. 지금 우측으로 한 바퀴 반 정도 돌렸더니 두 목이 나왔습니다. 두 목. 자, 조금만 더 좌측으로 돌려서 한 목만 나오게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바퀴만 돌렸고요. 똑같이 던져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주고, 찌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게 그렇게 밀어줬고요. 자, 지금 살살살 내려가서 지금 한목 정도가 딱 나온 상태입니다. 자, 한목이 조금 더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거는 한목이 아니라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는 그런 찌마침을 할 거기 때문에 좌측으로 반 바퀴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만 돌렸고요.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주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왼쪽으로 좀 돌렸더니 쭉 내려가서 반목 정도 조금 더 나왔는데요. 조금 더 좌측으로 돌려서 딸깍 떨어지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에어봉돌은 쉐링이나 기타 어떤 무게를 작용하는 거를
누울 필요 없이 이렇게 에어캡을 키워주고 줄여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참 편한 것 예. 같습니다. 반마리만 왼쪽으로 돌렸고요. 자, 살살살 내려가고 있고요. 자, 반마디 지금 좌측으로 반바퀴 정도 돌려줬더니 반마디에 딱 나왔습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반바퀴 좀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합니다. 질을 맞출 때는 뭐 이 채비뿐만 아니라 모든 채비는 다 똑같이 합니다. 자, 지금 살살살 내려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에어캡을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조금 더 내려갔고요. 자,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자, 현재 캠이 꼬지가 전부 다 노출된 상태고요. 조금만 더 좌측으로 돌려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지만은 익숙해지면은 바로 손쉽게 찌맞춤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손쉽게 찌맞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찌목을 2목 정도 내놓고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늘 없이 맞추는 무바늘 찌맞춤으로 그렇게 맞췄고요. 찌를 올려서 두목이 나오게 그렇게 수심을 맞추고 바늘을 달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찌를 좀 올려보고요. 이 에어봉돌은 찌의 부력만 정확히 알면은 그거에 맞는 에어봉돌을 구매해서 그렇게 쓰면은 간단하게 찌맞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늘은 4호이고요. 목줄은 6cm 정도 되고요. 바늘 목줄 6cm 정도고요. 자, 오늘 바닥봉돌 수입액은 0.3g입니다. 자, 오늘도 집어재는 항상 사용하는 어분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분에 물을 90% 정도 그렇게 넣어서 숙성을 지금 한 5분 정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한번더 돌려, 저어서 최초에는 어분으로 집어를 좀 꽂아넣기 형식으로 집어를 좀할 예정이고요. 반응이 오면은 미끼 부동을 사용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집어를 위해서 어분에 꽂아넣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귀를 두세 번 눌러서 이렇게 던지고 중간에서 풀리지 않게 바닥에서 풀리게 그렇게 해서 집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집어재만 지금 현재 꽂아넣기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집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반응이 없으면 세게 채서 집어재를 바닥에 좀 떨어뜨려 주시고요. 다시 꽂아넣기 형식으로 바늘귀를 두세 번 눌러서 그렇게 던져주시고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크기로 그렇게 동절기 때는 조금 크게 해서 집어를 해주시고요. 집어가 잘 되는 시기 때는 뭐 엄지손가락 손톱만하게 그렇게 해서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절기 때는 집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 집어를 하시기에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로 그렇게 해서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 아닌 시기 때는 약간 더 작게 엄지손가락 손톱만하게 이렇게 해서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조금 작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세게 채서 그렇게 해주시고 집어재를 바닥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채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두 칸대를 좀 쓰고 있고요. 오늘 찌는 65cm, 5푼 정도 되는 2g 정도 되는 그런 찌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자작으로 만든 일명 불회채비라고 그래서 에어봉돌하고 그다음에 바닥 수입해라고 그다음에 목줄 역할을 하는 형상기와 합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바닥 봉돌로 사용하는 수입액은 0.3g입니다. 그리고 바늘 목줄은 6cm 정도 되고요. 바늘은 4호입니다. 4호. 자, 오늘 미끼 우동으로 먹이는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집어재는 항상 사용하는 어분으로 그렇게 현재 어분에 바늘을 꽂아넣는 방식으로 꽂아넣기로 해서 계속 집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찌맞춤할 때하고 똑같이 던져서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뒷받침대에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항상 항상 받침대 앞에 지형지물을 하나 고정되어 있는 지형지물을 하나 보시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항상 던지시고요. 찌보다 먹이가 한 20에서 30cm 정도 앞에 떨어지게 그렇게 항상 던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어봉돌을 이용해서 한 마디에 맞춘 다음에 에어봉돌을 좀 무겁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딸깍 떨어뜨리게 해서 지금 두목을 내놓고 이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집어만 하고 있고요. 동절기 극저속온기인 동절기다 보니까 입질 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렇게 집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기 때는 긴 데보다는 이 짧은 데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건 양어장에는 모퉁이들의 돌아가면서 다그 타이어로 직벽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는 뭐 장애물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붕어들이 전부 다 지금 사이드에 동굴 형태의 지형지물에 지금 다 은신을 해서 잘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낱마리들만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입질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이 사이드에 이 좌대 밑에 쪽에 다 은신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데로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절기 때는 그리고 고폐질도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폐질을 해서 붕어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공격성을 발휘해서 덥석 먹기 때문에 고폐질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찌를 정확하게 맞춰놨으면은 그 다음 방법은 뭐 부지런히 고기가 오게 집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어해야지 붕어가 와서 먹이를 먹고 아래 봉돌을 들어야 찌가 올라오기 때문에
집어를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극초성기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입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하셔야지 그나마 한두 번 이렇게 입질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반응이 없을 때는 바로 걷어서. 오늘은 그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데 그 극조소음기다 보니까 그 붕어들이 그 활동을 거의 거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질 보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현재 집어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씨의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다시 살짝 고표지를 좀 해서 유인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런 조수온기 때는 그 찌 반응이 나타나도 아주 그 작게 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찌를 유심히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짧게 반응하는 그런 입질을 그 채낼 수 있으니까요. 유심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표지를 좀 해주시고 이런 그 동절기 특히 그 1, 2월 극조성기 때는 채비도 좀 간결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그 원줄도 되도록이면은 그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보다 한 치수 밑에 보통 뭐 1.25를 쓰셨으면 1호를 쓰시고 1호를 쓰셨으면은 0.085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한 단계 가벼운 걸 좀 쓰시는 게 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찌도 그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약간 부력이 낮은 거를 쓰시고 길이도 되도록이면 좀 짧은 거 그쪽을 쓰시는 게 물에 닿는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도 좀 부력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평상시 쓰던 것보다는 좀 짧은 거를 쓰시고 그래야지 그 채비도 간결해지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늘도 되도록이면은, 그, 바늘을 달고 찌마침을 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되도록이면은, 그, 작은 사이즈를 쓰셔야지, 그, 채비가 좀 가볍게, 그렇게 간결하게 맞추게 됩니다. 무거운 바늘을 그 달고 찌마침을 해서 쓰시게 되면은, 채비도 무겁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자, 고폐질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목줄도 되도록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분만 쓸 때는 한 5cm 정도를 쓰고 뭐 흔들이 형태의 우동을 같이 사용할 때는 한 뭐 6cm에서 8cm, 9cm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바늘은 보통 그 3호 내지 4호를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이도 부드러운 거, 뭐 흔들이형 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분 계열도 좀 물을 좀 수분을 더 많이 넣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풀리게 그렇게 그 사용을 하셔야지 그 붕어가 먹기 편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뭐 극초소음기 때 뭐 하우스라든지 이런 그 솜마터 양어장 이런 노지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채비를 간결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은 다시 고폐질을 좀 해주시고 반응이 없으면은 다시 걷어서 세게 챔질해서 집어재를 좀 털어주시고
오늘 현재 양어장 손마트인데요. 오늘 이곳은 제가 찾고 있는 경기도의 고양시에 위치한 약수 낚시터입니다. 이쪽은 2m권이고요. 주 어종은 향붕어이고요. 보통 손마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에 한 8시경에서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쪽 낚시하고 있는 쪽에 이쪽은 물대포를 쏴서 한 30여 석은 앉아서 물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다시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 입질이 좀 좋아야지 테스트가 좀 되는데, 극초성기다 보니까 입질이 아주 입질을 보기가 아주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도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은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 자, 현재 1시간이 넘게 집어는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질 보기 아주 힘든 그런 극초소온기 6월달입니다. 보통 딸깍 떨어지는 케미꼬지가 딸깍 떨어지는 찜아침으로 해서 보통 두 마디를 내놓고 그렇게 평상시에 낚시를 하는데, 지금 요즘 극초소온기다 보니까 두 마디보다 조금 덜 나오게, 뭐, 한 마디라든지 한 마디 반 정도, 그렇게 내놓고 낚시를 하고요. 보통은 한 마디 맞춰놓고, 찌가 올라와 반응을 할 때, 후킹이 되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허챔질이 나오게 되면은 찌를 3분의 1마디씩 조금씩 올려서, 그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 다시 살짝 고패질을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딸깍 마침에 한목반이나 두목을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올라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입질 보기 힘든 동절기 때는 꼼짝을 하지 않으면은 치가 잘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치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은 집어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집어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치의 올림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눈부셔. 오우, 씨. 벌써 반마디. 반마디 올려. 이거 뭐야, 씨. 오우. 고패질을 싹 해주니까 반마디가 쏙 올라. 응.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어렵네, 어려워. 2시간 만에 나온 귀염둥이네. 고맙다, 야, 너라도. 아주 이쁘게 생긴 붕어. 고패질을 싹 해주니까 쏙 올라오네. 자, 한 마리만 더. 요번에는 성어로. 자, 2시간 만에. 자, 어린 작은 붕어가 나왔고요. 자, 2시간 정도 집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반응이 없어서 살짝 그 고폐질을 해주니까 반목이 싹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동절기 때는 고폐질을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붕어가 그 고폐질을 해서 먹이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붕어가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덥석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찌의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특히 이런 동절기 때는 고폐질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 붕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성어가 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2시간이 좀 넘어간 상황이고요. 조금 더 하게 되면은 그 접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어, 커다란 붕어 한 마리가 좀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일명 불의 찌라고 해서 그 에어봉또라고 형상기하급하고 수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 채비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오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입질이 너무 없다 보니까 테스트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고폐질을 해주니까 반목이 사고 밀고 올라온 그런 상황에 어린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세게 채서 집어재를 좀 털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물에 햇빛이 반사되고 이 얼굴로 비치다 보니까 눈도 부시고 지금 얼굴도 후끈대고 있는데요. 아주 찌를 유심히 지금 관찰하느라고 눈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절기 때는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작은 입질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성어 한 마리만 더 잡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 고폐질을 좀 살짝 해주시고요. 집어재가 지금 최초 만들어올 때보다는 좀 건조해져가지고 손물을 좀 줘서 조금 더 그 촉촉한 감을 좀 줘서 부드럽게 해줬고요. 자, 반응이 지금 살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분 정도 되는 65cm 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채비는 그 에어봉돌 1.3에서 1.5 정도 그 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에어봉돌하고 그 다음에 목줄은 그 형상기호합금으로 해서 13cm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바닥 봉돌은 수입엘 0.3g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기들이 이 시기 때는 얼음 깊숙이 그 은신을 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그 가장자리 쪽에 그 지형지물 좌대 밑에 쪽에 그 지형지물 쪽에 다들 그 낱말이나 그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로 투척한 이 찌에는 반응이 잘 안 오는 상태입니다. 현재 2.0칸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입질 보기가 아주 힘드네요. 어린 붕어 지금 한 마리 얼굴을 봤고요. 지금 그 붕어 성어는 아직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몇 번 던질 수 있는 집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어재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 아주 입질 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주 붕어 얼굴 보기가 아주 어렵네요. 오늘은 저수온기고 날씨도 춥고 해서 자작채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낚시터에 나와서 오늘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작은 붕어가 반마디 올려주는 거는 봤는데 지금 큰 성어가 입질을 해서 찌가 좀 올라오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입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붕어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도 아주 하기가 힘드네요. 오늘 말고 다른 날에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극조수온기 때 낮에 양어장에 좀 나와봤고요. 오늘 나와서 채비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오늘 일명 불에찌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에어봉도라고 형상기억합금, 그 다음에 수이벨 이렇게 이용해서 오늘 채비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런데 극조수온기다 보니까 입질이 워낙 없어서 오늘 테스트가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이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어장에서 케이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